여러분, 좋은 밤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? 뭐 체감 좋은 밤, 뭐 역에서 뭐 가까운 집, 뭐 신축, 그거 말은 누가 못합니까? 가장 좋은 방 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중개사를 찾아가십시오. 그게 가장 좋은 방 구하는 방법입니다. 오늘 옥탑방인데 아주 좋습니다. 아, 위치는 구로디 역시 집은 신대방역하고 구로디 둘 사이입니다. 지금 옥탑방이고요. 천장 보면 조금 꺾여 있긴 하죠. 천장 꺾여 있긴 하지만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1,040입니다. 1,040이고 방 사이즈만 해도 1,040 정도면 괜찮은데 여기 또 주방 공간이 또 요만큼 또 있습니다. 주방 공간이 또 요만큼 약간 좀 1.5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주방이 작지만 그래도 이건 만약에 분리 안 돼 있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러면은 아주 많이 넓습니다. 요만한 또 옥탑 사는 건데 신축급 건물이고요. 화장실에 창문 있고 여기 또 문을 또 열면은 신발장이 따로 있고요. 여기 잠깐 불이 안 들어. 여기 불. 옷장도 따로 있고 또 밖에 나가는 문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따로 저기다가 옷 저기 넣어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충분히 침대랑 수납장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자, 여기 치수를 한번 여기 에어컨 있는 데서부터 요 벽까지가 3m20이 조금 넘어요. 3m2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요 벽에서 저 싱크대까지가 4m40 나옵니다. 4m40. 요 방만 한번 재볼까요? 방만? 방만에서 2m70 가까이 나옵니다. 근데 여기 분리된 공간 여기까지 하면 4m40이 나오고요. 물론 여기가 좀 꺾여 있긴 하지만 뭐 옷장을 뭐 굳이 벽이 안 되고 여기 행거 설치해도 되고 뭐 여기다가 또 뭐 행거 설치해도 되고 밖에 또 옷장이 하나 있고 옵션은 다 있고 이거 아주 좋네요. 이거 1,040이 정도면 아 아주 좋습니다. 관리비 6만원이고요 물론 이제 위치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자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제가 다른 영상에서 봤겠지만 요 분리된 공간 없는 요만한 게 500에 45, 1000에 41이에요. 잘 나와야 500에 40이지. 1000에 40 정도 봤는데, 요 주방 공간 요만큼 더 있는데, 1000에 40이면 아주 집 괜찮습니다. 그래서 집은 역시 어차피 2호선이라면 신대방역입니다. 역시. 기가 막히네. 아주 좋네요. 물론 옥탑의 단점도 있죠. 당연히. 그걸 감안을 하긴 해야 되지만, 요 정도면, 그거, 단점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대신에 여기는 옥탑에 요 한 호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. 옆에 방이 또 하나 또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나만의 공간이죠. 여기도 한번 열어볼까요? 신발장인가? 그냥 뭐 옷장처럼 써도 됩니다. 따로 신발장은 여기 있구나. 신발장은 여기 이렇게 있고 요 공간을 또 따로 써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나가면 이제 옥탑입니다. 나가면 옥탑. 구로디지털, 구로 KT 구로지사 거기 인근입니다. 좋네요, 집.